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전시가 정부의 트램 실증 노선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효가 없다는 건데 전략적으로도 참여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트램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당초 전망과 달리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 분석 방법을 놓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건설 비용이 축소됐다며 이견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50억 원의 사업비가 있어 타당성 재조사만 통과하면 시작할 수 있지만 KDI와 의견 차이가 걸림돌입니다. 대전시는 결국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는 면제 사업으로 트램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과 발표가 내년 초로 연기됐고 선정될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충남대에서 원골까지 2.4km 구간에 대한 정부의 트램 실증 노선 공모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적은 데다 대전시가 오히려 163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호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 말 정도면은 이제 사업 계획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2억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면서까지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트램 도입을 추진한 만큼 전략적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시도 공모를 포기한 만큼 경쟁에 볼만했고 트램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전에서 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국비가 줄어들어서 시에서 부담할 게 많이 늘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방식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 지하철과 자기부상열차, 트램을 놓고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2호선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흔들리는 게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